알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엄마표 처음 시작하실 때 보면 좋은 추천 도서 6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엄마표 영어 딱 시작하려고 할 때,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굉장히 막막하실 것 같고,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잘 모르지만 시도할 때는 이렇게 책의 도움을 받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 읽는 시간이 아마 굉장히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을 권유드리는 건 책을 읽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시간이 그 기회비용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제가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 물론 책대로 다100%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책을 읽고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좀 다르더라 라고 해서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릴 6권의 책은요, 제가 이렇게 한 권씩 보여드리면서, 각각의 특징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보시면서, 나한테는 이 책이 지금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책은요, 내 아이 영어 교육, 이렇게 하면 끝이라는 책입니다.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처음 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정말 0세부터 18세,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 태어날 때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의 영어 교육의 전반적인 그림을 다 그려줍니다. 근데 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대로 따라하면 정말 최상위권 로드맵이 되겠다라고 제가 강사로서도 느꼈어요. 근데 물론 사실 이 로드맵대로 무조건 속도를 맞춰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나아갔을 때 영어의 그런 학습에 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수 있겠구나라는 거거든요. 제가 잠깐 요 책, 일부분 보여드릴게요. 여기인데요.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막막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시기에 이걸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아가는구나라고 방향이 잡히면, 그 다음에 내가 뭘할때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제 성향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태아기 때, 자장가, 영아 때, 유아 때, 유치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다. 이 안에 4대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그리고 어휘, 문법 공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정말 이대로 하면, 충분히 영어 교육 걱정 없이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고,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엄마표 영어를 계획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기 여러 가지 영어 법칙들이 나오는데 특히 초산 영어 가속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예. 근데 저도 정말 동감을 했던 게이 아이들의 영어 실력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한 5학년 때까지. 그때 도약을 하는 친구들과 도약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영어 실력에서 조금씩 이렇게 격차가 나더라라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이 시기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지 까지 여기 이 책에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로드맵처럼. 그래서 한번 방향을 잡으실 때 가볍게 보시는 거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책은요. 우리 요거 새벽 달림 책이에요.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라는 책입니다. 아마 워낙 새벽 달림이 엄마표 영어에서 유명하신 분이어서 책도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는 말 그대로 우리 새벽 달림이 엄마표 영어 17년 동안 했던 것들을 나타내고 계신데 저는 이 책이 엄마표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 엄마표 영어란 도대체 뭐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지? 라는 게 궁금할 때 보시면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방법론적인 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한다. 엄마표 영어란 이런 거다라고 해서 좀 방향을 좀 잡아주고 계시고 특히 저는 이 책을 유아 영어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조하시는 부분이 정말 새벽 달림 보니까 임신하셨을 때부터 이렇게 영어로 말을 걸어주려고 따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상반기, 0세부터 10세까지의 영어 환경 조성을 굉장히 강조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가 조금 더 물러나서, 있는 거고, 0세부터 10세까지 엄마가, 좀더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할수 있는 그런 시기로 정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유아 영어, 할때 영어 조기 교육,
노출을 하고 싶으신 분들, 사실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엄마 표현어, 특히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아이가 정말 유아다, 어리다, 어떤 게 도대체 엄마 표현어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정말 그렇게 헷갈리실 때 보시면 너무 좋은 책이 될것 같습니다. 마인드 확립을 위해서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방법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기본적인 환경 만들어주는 거, 노출 이런 부분은 비슷한데, 이 새벽달님과 이 누리보둠님 책이 참 다른 점 뭐냐면, 굉장히 조기 교육, 정말 그래서 이 아이 때부터, 정말 신생아 때부터 이렇게 엄마가 영어를 말 걸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더 자세히 나와 있다면, 이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반대로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서야 영어 노출을 시작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미 유아 시절을 지나왔고 영어 노출이 많이 안된 상태다라고 하면 요 책을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가기까지 정말 이 초등학교 기간 내에 정말 빡세게 영어를 시켜주신 그런 기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읽어보면서 뭐 집중듣기, 흘려듣기, 그리고 특히 학습적인 부분들, 그림책, 미국 교과서, 비문화, 뭐 영자신문, 영문법, 일기쓰기 다 하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영어 학습을 좀 체계적으로 시켜주고 싶다라는 학부모님이시라면 이 책을 좀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엄마 표현어 이제 시작합니다와 비슷하게, 저는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거 아시죠? 영공잘이라고 해서 영어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우리 스카이쌤님이 쓰신 책이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 책도 좀 비슷해요. 요 책도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좀 늦게 시작을 한 거죠. 뭐 늦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진 않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건데, 4년 만에 이때도 보면 이제 정말 딱 초등학교 그 시기 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아까 요 책과 비슷하다라고 봤고요. 여기 영어 공부 잘하는 아이 이렇게 공부합니다의 특징은, 저는 가장 큰 특징이, 단순히 이게 제목은 영어 공부라고 썼지만, 영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시간표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리고 문해력 독서와 이 모국어 독서와 이 영어 독서를 어떻게 연계했는지, 그리고 정말 문제집과 코스북 푸는 방법들 하나하나 세세하게, 너무 세세해서 다 외우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담아주셨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 또 제가 좋았던 게, 이게 영어 공부라는 게 단순히 이제 영어 언어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인문학과 연결해서 아이에게 좀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했다라고 해서 인문학 독서도 이렇게 같이 좀 추천을 해주고 계신데,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스카이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이를 기르기도 했지만 그 전부터 영어 강사를 해오셨기 때문에 또 많은 아이를 지도했던 경험과 그리고 자녀분의 그런 지도의 경험이 좀 융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학원과 엄마 표현어의 어떤 결합체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100% 다, 모든 책은 그래요. 사실 100% 다 따라하긴 어렵지만 이 중에서 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같이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신다면 도움이 꼭될수 있을 만한 책이라고 저는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엄마 표현어 하면 우리가 보통 큰 기둥으로 그 영어 영상 노출과 그리고 영어 책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가 되면 영어로 말을 걸어주는 상호작용이겠죠. 그래서 영어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가 계속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해주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제약이 있는데, 사실 엄마가 영어로 말을 걸어주는 건 예, 유아 시기 때 해줄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 여기 새벽달림 책에 좀잘 나와 있어요. 직접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관심 있으시면 요 책이고, 이제 현실적으로 대부분 이제 하시는 게 영어 책과 영어 영상입니다. 예, 물론 다들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들을 좀 소개해볼게요. 영어 책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아이걸음님의 우리 아이 영어 책 지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것도 책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 책에 대해서 진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령별로. 그리고 리더스북, 챕터북, 뭐 그래픽 노블, 소설, 논픽션, 뭐 정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취향별로 또 책이 추천되어 있기 때문에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예, 그래서 정말 이한 권을 갖고 우리 아이가 시기별로 아 요런 정도의 영어 책을 이때 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여기에 이제 영어 책을 어떤 식으로 읽어주세요 라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은 없어요. 정말 순수하게 영어 책을 소개하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영어 책 추천하거나 영어 뭐 영상 추천 이런 거 많이들 보실 거예요. 저도 뭐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워낙 이제 확실히 좀 검증이 된 것, 좋은 컨텐츠긴 한데, 저는 이제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책에 더해서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아이들이 보고 많은 사랑을 받은 책들은 검증이 됐지만, 또 그만큼 덜 희소하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런 책을 추천해 준다라고 하면, 그것과 비슷한 좀더 우리 아이가 좋아할 법한 희소한 책, 또 같이 한번 넣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책 이걸로 추천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영어 영상이죠. 기둥에서 영어 영상. 자, 요거는요, 우리 여기 바다별님의 기적의 콘텐츠 영어 수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영상 노출이 어떤 식으로 쭉 돼야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읽어보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바다별님도 마찬가지로 아이도 지도를 하셨지만, 특히 이제 공부방 운영하시면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콘텐츠 말 그대로 재밌는 영상들을 추천해 주시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넷플릭스까지 이렇게 좀 추천을 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콘텐츠 영어 환경 팁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가장 좋았던 게이 단순히 이렇게 영어 영상을 보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스피킹과 연결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라이팅과 연결을 해줄 수 있는지까지 이게 같이 소개를 해주고 계셔서, 영상을 보면 귀가 뚫리는 것뿐만 아니라 귀가 뚫리면 우리가 말하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런 아웃풋까지도 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영어 영상을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요 기적의 콘텐츠 영어 수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6권 책을 추천을 드렸고요. 각자 상황에 맞게, 아 나는 지금 뭐 로드맵이 필요해, 나는 지금 유아 영어야, 나는 지금 초등 영어 집중적으로 학습이 필요해, 나는 영어 책이 궁금해, 영어 영상이 궁금해, 각자의 니즈가 다르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